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일본입니다. 한번 더 가봐. 오사카를 잠시 거쳐 교토로 향하는 길. 교토는 저에게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해요. 15년 전 오사카 연수를 갔을 때 마음이 복잡하던 시기였는데 잠시 들렸던 교토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. 그 후 크리스탈과도 함께 여행하며 좋아하게 된 여행지였고 다니엘이 돌무렵에 함께 오기도 했었어요. 올 때마다 마음의 근심들을 이곳에서 털어버리기도 했고 교토가 주는 편안함과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한 곳인데 언젠가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번 기회에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좀 느긋하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주 생활을 모두 정리한 기념으로요.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. 태어나서부터 발달이 느린 아들 다니엘과 가슴으로 얻은 딸 아이리. 둘 다 우리 부부의 선택으로 얻게 된 아이들입니다. 우리가 선택해서 얻게 된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들의 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입학을 포기하고 두 아이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핸디캡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접었고 사실 경제적 여유가 많진 않지만 그간 덜 쓰고 모아둔 다니엘 입학 적금을 학교 입학이 아닌 여행에 쓰기로 했어요. 다른 아이들이 새학기 가방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입학 준비를 할 시기에 한국에서 취약을 저버렸으니 사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운동을 하면서 계획을 정리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하고 부디 도전할 시간을 위한 준비 기간이죠.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가장으로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외 취업을 해보기로 했어요.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을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건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와, 여기 벚꽃이 벌써 다니엘과 아이린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많고 우리 부부의 가치관도 늘 세계를 지향하고 있거든요.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도 아마 행운일 것 같아요. 아직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갈지 기대하게 되고 설레는 마음이 드네요. 지난 영상 댓글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 추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. 미국이 될 수도 있겠죠. 일할 수 있는 만 있으면 어디든요. 댓글과 메일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 여기서 느낀 것들은 느림의 미학입니다. 지나간 것과 오래된 것에 대한 존중, 그것을 지키고 공존해 나가는 게 좋아 보였어요. 지나치게 변화와 혁신에만 급급한 시대에 낡음이란 게 하찮고 허름한 게 아니라 지난 세대와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군중에 대한 존중과 배려임을 비되새기며 아날로그의 향수를 느낍니다. 15년 전 들렸던 카페가 예전 모습 아직 그대로이고 이제는 노부부가 되신 주인장 분들을 보며 지난 추억도 되새기고 아직 모두 그대로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카페오레 한 잔을 시켰습니다. 천천히 느긋하게 변화에 발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받으며 아이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과거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뭐 그런 느낌? 괜찮아.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다 괜찮아. 오래오래 함께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얻은 최고의 값진 일은 스스로 내려오기에 자 막간을 이용해서 바로 다니엘이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게 된 일이에요. 어머머 스스로 한번 올라가 봐 그러면. 아마 다니엘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. 잡지 말고 성공. 잡지 말고 옳지. 괜찮아. 그 모습 그 속도 그대로. 너무 잘했어. 정해진 틀과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잠시 멈춰보는 것도 괜찮아요.